스님들의 한 말씀 한 말씀 행적 하나에는 수행자로서의 고뇌와 구도열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스님들의 행적을 통해서 진리를 그려보는 시간, 지대방 산책입니다. 선원일기의 저자이자 서울상도동 보문사 주지로 계시는 지범 스님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조선시대의 불교는 서산 스님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서산 스님은 선가 기감에서 불법의 수행은 염불, 참선, 간경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만 해도 큰절에는 강원, 염불원, 선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산 스님 시대가 지나가고 벽파로 이어지고 그때만 해도 서산 스님 시대 때는 선이 대세를 이뤘는데 그 이후에는 선이 강원과 함경과 염불 사이 끼어가지고 맥을 못 쳤어요. 그래가지고 불세출에 경어스님이 나타나가지고 네. 그 선을 중흥조잖아요. 조선불교 선의 중흥조. 경어스님의 선풍은 독특하고 활발하고 걸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어스님께서는 활달하게 활동을 하시다가 무예하고 자유스럽고 활달했잖아요. 그런데 문둥병을 앓던 어떤 여인과 함께 지내다가 피부병을 얻은 뒤부터는 경어선사는 영영 절직과 승가를 떠나가지고 사셨잖아요. 그래가지고 1907년 때부터는 그 속복으로 입고 이렇게 비속으로 살았잖아요. 네. 그래서 경어의 제자 중에 한 분인 하람 스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어의 눈밝음을 배울지언정, 경어의 깨달음을 배울지언정 행동을 보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어 스님을 찾아서 수월이 그 먼 길을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경어 스님은 사바세계에서 가장 깊은 산수갑산이라는 토굴의 서당에서 이제 두 분이 만나잖아요. 수월과 경어 사이에 오고 한 몇 마디 말은 신령한 두 마리 용이 여의주를 놓고 다투는 한 그 긴박감이 수월이요 저 수월입니다. 그러니까 경어 스님이 나 그런 사람 모르요 그러잖아요. 네. 여기에 모르요 불식 모르에 따른 얘기들이 드러나옵니다. 당나라 때 무종이 불교 말살 정책을 썼잖아요. 그때가 서기 845년에서 846년 사이잖아요. 그때 무종은 스님들을 다 한속시키고 절을 없앴잖아요. 무종이라는 사람은 도교를 믿었잖아요. 이 난을 절을 없애고 절을 불태우고 스님들을 한속시킨 그 난을 해창불교라고 해창패불이라고 하잖아요. 해창패불. 그 이후로 이 당나라 불교가 쇠약해졌잖아요. 네. 그때 당시 암두라는 선사가 있었는데 암두라는 선사가 있었는데 이 악재라는 곳에서 속복을 입고 뱃상을 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양쪽 언덕에다 판때기를 놓고 이 암두 선사는 뱃속에 있는 거라. 그래 손님이 오면은 배를 타고 좌우로 건너가는 손님들이 판때기를 때리면 누구요? 그러지 않아. 그때 그 암두 선사가 손님을 태우고 가잖아요. 이 누구요란 말은 상당히 그 절집안에서 의미가 있는 그렇군요. 겁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경어 스님 그러잖아요. 수월이, 저 수월입니다 하고 두드리니까 누구요? 그러지 않아. 누구요? 그 수월의 대답을 듣는 경어는 문을 닫은 채 모르요 그러잖아. 모르요 말에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가. 모르요 불식이란 말에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달마대사가 527년에 인도에서 양장을 타고 양나라에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무제가 달마를 초청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양무제가 법문을 한 경혜스러운
이 법문을 양무제가 알아들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양무제가 이렇게 달마에게 물어요. 부처님의 성스러운 가르침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으뜸가는 진리입니까? 이렇게 양무제가 달마스님한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마가 텅 비어 성스러운 따위는 없습니다. 또 물어. 양무제가 내 앞에 있는 스님 달마는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불식 모류 하는 거라. 그러니까 경어가 수어를 향해 모류요 이 말에는 경어의 모든 수행의 무게가 전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이 모루요는 수월에게는 영원한 울림을 안겨주는 신비의 만나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모루요. 이게 실제로 선문에는 알기보다는 모르기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깨달음은 알매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모름에 알고 모름에 걸리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죠. 네. 알 듯 모를 듯 합니다, 스님. 네. 아, 근데 뭐 앞서서 이 하남 스님 말씀도 해주시고 사실 참 그 제자 대단한 제자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이제 경화 스님이 해인사 조시를 하잖아요. 해인사 조시를 할 때 만공 스님, 최산 스님, 남전 스님이 경화 스님 모시고 살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개행과 학덕이 뛰어난 재산 스님이 먼저 입을 열어요. 나는 누가 뭐래도 곡차와 닭고기를 조실 스님께 바칠 것입니다. 경화 스님께서는 해인사 조실을 할 때 막행, 막식이라까 무행을 했잖아요. 누가 뭐래도. 그러니까 남전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조실 스님을 위해서라면 닭이 아니라 소라도 잡아올리겠다. 그러니까 만공이 듣고 있던 만공이 전쟁이 나서 식량이 떨어지면 조실 스님을 위해 나의 살점을 오래서라도 조실 스님이 중생들을 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공 스님이 얼마나 그렇습니까? 닭이나 소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살을 베어서라도 그것을 드시고 조실 스님이 중생 제도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공의 그 경지는 대단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갑산의 찬바람 속에 죽음을 눈앞에 둔 경어 곁에는 경어 스님이 돌아가실 임종시에는 아무도 없었고 수월만이 호련히 나타나 수월이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도 수월 스님이 가까이서 경어 스님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경어 스님의 열반 소식을 수월 스님이 수덕사 정혜사에 이 소식, 그때만 해도 우편물이 없을 때니까, 우편이 전화가 없을 때니까, 1년 만에 정혜사에서 경어의 열반 소식을 듣죠. 스님, 그 수월 스님께서는 이렇게 스승님을 보내드리고 나서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그야말로 이 뒤부터가 수월 스님의 중생 교화, 자비 보살 행이 이루어지죠. 네. 그래가지고 그때 수월이 만공 스님에게 정혜사에 연락을 하고 그 뒤 수월 스님은 두만강을 건너서 수월 스님이 속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속복으로 갈아입고 소목이는 그 목동이 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수월 스님 나이가 3년 동안 58세에서 61세예요. 여기 있으면서 왜 수월 스님이 그 목동을 하면서 이게 낮에는 소 수십 마리를 키우고 그 밤에는 그 집신을 신고 그래서 수월 스님이 거기에 북간도에 계실 때 조선 사람들이 나라를 잃고 북간도로 넘어왔잖아요. 거기에는 열사도 의사도 다 있었잖아요. 근데 그 조선 사람들의 하나가 되기 위해서
사실은 속복을 입은 거야. 그러면서 목동이 돼가지고 늙은 목동이잖아.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러면서 그 세경으로 그 품삯으로 큰 소서를 사가지고 그 큰 소서에 밥을 해서 밥을 해서 주먹밥을 만들어 가지고 바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집신을 삼아가지고 네. 그것을 조선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발에 맞게 그러니까 수월 스님은 보살행이 진짜로 네. 중생 교화를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수월 스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네. 그 조선 사람들이 누가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밥을 그렇게 많이 해서 주먹을 싸고 네. 또 집신을 했지만은 한 번도 그것을 누구한테 보인 적이 없다고 그래요. 아. 보인 적이 없고 하여튼 그 보살행을 한 거래요. 그래서 집신선사라는 별칭으로 그렇죠. 집신선사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예수월이 그 당시에 남쪽으로 가면 수월 스님이 이미 도인으로 선지식으로 이름이 날렸잖아요. 그런데 네. 남쪽으로 가면 조실이나 선지식으로서 대접을 받는데 네. 왜 거기서 머물렀냐면 네, 스님 그 말씀을 다음 시간에 아, 그래요?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스님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됐는지 예, 몰랐어요. 네, 왜 북간도에, 그러니까 왜 북쪽에 머무셨는지 네. 그 말씀은 다음 시간에 청하기로 하면서요. 지금까지 말씀에 상도동 보문사 지범 스님이셨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